사실 작가가 혼자 쓰면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남아있거든요. 글을 쓰는 작업이 원래 좀 외롭고 혼자 쓰는 작업이라는 느낌이 많은데 국립극단에서 하는 창작 공감 프로그램이 그 과정에서 많이 조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딱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. 단편 단편들이 모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오기도 하는데 단어도 떠오르고 문장도 떠오를 때가 있고 기사 한 줄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런 장면이 보고 싶다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형체가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담대한 상상? 이런 말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이것만이 아닌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그런 것들.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인간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인데요. 인간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인간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거나 생각하거나 간섭적으로 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상상을 하는 어떤 삶을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